보니까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97명 발생을 했습니다.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확진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 세부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코로나 상황과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짚어보고요. 오늘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기 이전에 지금 TBS가 있는 상암동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K-웨더 반기성 센터장님을 한번 연결을 해서 날씨 소식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출근 시간을 전후해서 눈발이 날리더니 지금은 제법 굵어졌습니다, 눈발이. 눈이 언제, 얼마나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현재까지 이제 경기 북부 지역 쪽으로는 한 4에서 5cm 정도, 서울 쪽으로는 1에서 2cm 정도 현재 적설로 쌓여 있습니다. 지금 이 눈구름대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빨리 이동을 해나가기 때문에 서울 지역 쪽은 11시 한 반 정도면 눈구름대가 빠져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눈구름대가 빠져나가더라도 그 후면에서 눈은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오후 1시 이후에는 맑은 날씨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태풍급 강풍도 예고가 됐는데 바람이 어느 정도의 색입니까? 이번 시베리아 고기압 같은 경우는 눈도 눈이지만 실제로 이제 오늘 오후 늦게부터 바람이 내일까지 상당히 강하게 붑니다. 대개 이제 해안이라든가 산악 쪽은 최대 순간 풍속이 25m 초속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이라든가 내륙 지방은 최고 20m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약한 태풍이 17m거든요, 초속.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오늘 오후 밤부터 내일까지 그 부는 바람이 거의 약한 태풍급의 강풍이 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이 눈과 비뿐만 아니라 다시 한파가 찾아온다고 하던데 왜 이렇게 갑자기 또 추위가 찾아오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제 1월 12일까지 한파가 있었고 그 후에 보름 정도 지금 이동성 고기압 영향받으면서 전국이 대체로 따뜻했는데 다시 시베리아 고기압이 상당히 강력하게 발달하면서 내려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내려오는 한파 같은 경우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블락킹형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한파가 정체가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한파를 얘기할 때 웨이브 트레인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쭉 해서 들어와갖고 바로 이동성 고기압이 단절돼서 빠져나갈 거로 보기 때문에 일단 뭐 한파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만 이어지고 모레 낮부터는 평년적으로 회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파는 거의 전국적으로 내일 한파특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퇴근길이 걱정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마무리로 시민들 주의사항도 짚어주시지요. 아무래도 지금 뭐 눈량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메인 도로는 다 그 염화칼슘을 뿌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면 도로라든가 특히 이제 피탈길 도로 같은 데는 거의 그 얼어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교통 안전이라든가 혹은 낙상 주의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온이 상당히 오랫동안 따뜻하다가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한냉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옷을 두툼하게 입으시고요. 가급적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센터장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한번 연결을 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주요 대응책들 살펴보도록 하죠. 정선미 기자. 네,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부터 체크해 보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497명입니다. 어제보다 줄었지만 오늘도 500명에 육박합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79명, 해외 유입이 18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 102명, 경기 116명, 인천 40명 등 수도권에서만 258명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부산에서 53명, 광주에서 44명, 경북 43명 등 221명이 비수도권에서 감염됐습니다. 해외 유입은 검역에서 7명이 확인됐고 지역으로 돌아가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 이렇게 돼서 76,926명입니다. 이 중 위중 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19명이 줄어서 251명이고 사망자는 8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1,386명이 됐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500명대는 아니지만 497명, 500명대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가까스로 잡혀가던 3차 유행이 IM 선교 예발 집단 감염으로 다시 커지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어떻습니까? 네, 대전, 강원도 홍천, 그리고 광주에 이어서 울산, 부산, 경남, 양산, 수도권까지 번졌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이 기숙을 하면서 밀폐, 밀집, 밀접, 이 산밀 환경에서 생활하던 것이 밝혀지면서 무더기로 감염된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먼저 IM 선교의 교육시설인 대전 IEM 국제학교, 그리고 여기서 강원도 홍천으로 학생들이 옮겨간 청년학교 MTS, 이 두 학교 관련 확진자만 176명입니다. 어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진 광주에서는 대안학교 형태의 TCS 국제학교 두 곳, 이 학교들과 연관된 교회 두 곳, 그리고 교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통해서 감염이 퍼져서 관련 확진자가 160명을 넘었습니다. 울산에서는 광주 TCS를 방문한 일가족 3명이 확진됐고, 경남 양산에서도 TCS를 방문한 한 교회 목사를 고리로 6명이 감염됐습니다. 부산에서는 대전 IEM 국제학교 캠프에 갔다 온 한 명이 확진됐습니다. IEM 선교회 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수도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성 TCS 국제학교 확진자와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본 안양 시민 그리고 그의 가족 3명이 확진이 됐고요. 용인 TCS 국제학교 관련해서도 추가 확진자가 한 명이 나오면서 경기도에서는 IM 선교회 관련 확진자가 최소 7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IM 선교회 연구소 관계자 한 명으로 이 서울이 아닌 외부에 머무르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IM 선교회 관련 시설은 교육시설에 연구시설까지 더하면 전국 11개 시도에서 40곳이나 있습니다. 현재 이 시설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관련 확진자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네, IM 선교회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서울에서는 노숙인 시설 관련해서 또 감염이 발생했다고요? 네, 용산구와 영등포에서도 추가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이 노숙인에게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하던 용산구의 노숙인 쉼터에서 이 시설을 이용한 3명이 확진이 되면서 시설 자체가 격리가 됐고요. 영등포구 노숙인 보호시설에서는 확진된 거주자가 시설에 이탈했다가 14시간 만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탈한 노숙인 확진자는 확진 사실을 모른 채 새벽에 일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시설은 노숙인 입소가 중단됐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서는 7명의 추가 감염자가 발생했는데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노숙인들이 수시로 센터를 방문하면서 근무자와 밀접한 접촉이 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고시원 등을 추가로 확보해서 응급 숙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내일 한파가 예보돼 있는데 거리의 노숙인들이 갈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응급숙소 이용에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요양시설과 도심의 빌딩에서도 집단 감염이 이어졌다고요. 네, 선제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가 나온 이 노원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지난 14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최근 이틀간 10명이 또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입소자들이 워낙 고령이라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동 사용 공간인 식당과 탕비실, 창문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종로에서는 한 빌딩에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다가 감염이 퍼졌습니다. 서울시는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이사 과정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던 이삿짐 센터 직원을 통해서 빌딩 직원과 가족까지 바이러스 감염이 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M 선교회 관련 집단 감염도 있지만 여전히 생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방역 수칙은 계속해서 지켜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에 대한 그 세부 계획이 오늘 발표된다면서요. 네,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 1분기에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3분기까지 국민의 70%를 맞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렇게 되면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이루어진다는 계산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에는 우선 접종 대상자, 그리고 접종 기간, 접종 방법, 부작용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도본부 정선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사장에 선 안전모. 운전할 땐 안전벨트가 필수죠.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이슈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도 얘기 나눠보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현안들 위주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수치부터 체크를 해보죠. 497명이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도 하향 안정화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지금 IM 선교회가 저는 굉장히 이제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향 안정화로 가고 있는데 관리가 잘못되게 되면 정말 4차 폭발도 염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이 IM 선교회와 관련된 시설이 전국에 산재해 있고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여기 학생들이 대부분 20대 이하 젊은 층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이 되어도 증상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본인들은 정장 중증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설 연휴가 되면 통상적으로 이런 시설이 닫으면서 이제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염된 것을 모르고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면 이거 불을 보듯이 감염 확산이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방역 당국과 이 시설이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잘 틀어막을 수가 있으면은 큰 확산 없이 하향 안정화 내지 지금의 기조를 유지할 것 같고 만일에 이걸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다시 내몰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주로서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IM 선교 관련 확진자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지금 300명을 넘었습니다. 관련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요. 그 가운데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문자 가운데 있어서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으로 옮겨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네, 이제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IM 선교회가 아직까지는 수도권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이 항상 그 방역이 뚫리면은 확진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이제 몇 차례 유행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 여파가 서울이나 경기도로 확산되는 것을 이제 총력을 다해가지고 막는 것이 앞으로 확진 환자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일 것 같고요. 덧붙여가지고 이제 IM 선교회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걱정이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목? 전체적으로는 저도 하향 추세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추세가 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일단은 경기도 지역의 확진 환자 숫자가 100명 미만으로 줄었다가 다시 약간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요. 특히 이제 평택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호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또 이동량이라든가 접촉량도 약간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3차 유행이 채 잦아들기도 전에 다시 한번 또 4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이제 IM 선교회까지 가세가 되면은 설 전에 좀 더 힘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이제 IM 선교회로 이야기를 들어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크게 주목을 하지 않았었고 또 전체적으로 바이러스 밀도가 높았을 때는 거기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운영자들도 자각하지 못했고 외부에서도 주목을 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의 지역사회 바이러스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간 방역을 좀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았던 곳들이 자꾸 뚫려가지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집단 감염 사례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예. 앞으로도 이제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간의 기조를 보면 고위험시설이라고 해서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런 곳에서 뚫릴 거라고는 사실 많은 분들이 네, 그렇죠. 예상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놀라운 데다가 또 어제 언론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마스크를 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를 하거나 뭐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마스크 착용이잖아요, 실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탄식이 저절로 나왔는데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편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기본적으로 방역망 안에서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혹은 학생들이 굉장히 방역에 신경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학교나 학원도 방역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은 이 IM 성교회 같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기본적으로 IM 성교회는 또 이제 교회 같은 종교시설과도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모여서 기도를 하거나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탄식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방역에 대한 약간의 그 신경을 쓰는 마음이라든가 혹은 이제 아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공동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만 신경을 썼다 그러면 그런 이 방역 수칙을 전혀 무시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좀 굉장히 당혹스럽기도 예. 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곳에서도 있을 것 같아서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강 기자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다른 곳도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방역 당국이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던 시설, 뭐 미인과 교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우선 이제 IM 선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게 미인가 이제 교육 시설이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미인가 교육 시설인데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마 당국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파악을 못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전수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들이 협조해서 일단 전수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방역망 내에 없는 단체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망 내로 이제 편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 됐었기 때문에 미처 터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시설이 더 있나 하는 것을 지자체나 아무튼 뭐 공권력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방역망 내로 일단 편입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방역망 내로 편입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교 시설에 준해서 또 종교 시설에 준해서 방역에 대한 어떤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만일에 이런 시설들에서 이미 확진자가 나온 데가 있거든요. 확진자가 나온 데가 있을 때는 우선 그 확진자가 나온 시설은 요양원이나 요양시설과는 달리 비교적 젊기 때문에 중증으로 빠질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코홀트 격리를 하고 전수조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속하게 분리를 해서 생활치료센터를 보낼 사람은 보내고 나머지는 그 시설 내에서 소독이나 환기를 한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분산 배치를 하는 거죠. 밀집도를 낮추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시설을 닫고 이동을 시켰을 경우에는 심지어는 감염이 안 됐다고 해서 이동이 되더라도 우리가 동부구치소에 본 것처럼 간 곳에서 다시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양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만일에 시설을 무턱대고 닫기만 하고 설날이 온다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게 될 경우에는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전수조사를 하고 확진자가 확인된 곳에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구분하고 그 시설 내에 수용을 하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가 등을 점검을 해서 꼼꼼하게 확산 방지를 하는 식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미처 확인하지 못한 이 시설들은 확인을 한 다음에 방역망 내로 편입을 시키면서 그럴 경우에는 학교나 또 종교시설에 준해서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지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IM 선교회발 관련해서는 설 연휴 이전에 이런 작업들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조금 더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방역망 내로 편입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 가구, 한 구성원의 검사받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기도 했고요. 이를 두고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멈춰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자, 이런 조치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포항시에서 지금 이제 앞서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아, 저는 좀 굉장히 답답합니다. 어떤 예, 왜냐하면은 뭐 이제 발상 자체는 그럴듯해 보이죠. 가족 간 감염이 많고 또 지역사회에서 확진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시민들을 다 전수검사하지는 못하니까 각 가구당 대표를 한 명씩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겠다라는 발상인데 예. 일단은 기술적인 내용과 근본적인 내용으로 좀 나눠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기술적인 내용만 놓고 보면 지금 포항처럼 가구당 뭐 일 가구 일 구성원 검사 전수 검사를 하겠다라는 곳이 엉망진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며칠까지 검사를 받으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네, 뭐 길게 줄을 서가지고 네. 오히려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 밀집을 만들어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까지도 초래하는 굉장히 이제 엉터리 방역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지도 조금 의문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의문이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구당 한 명을 검사를 하면은 어떤 사람을 검사하는지에 따라서 그 가구에 실제로 바이러스 전파자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식의 조치가 어떤 시그널을 시민들에게 주냐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검사를 한 가구당 한 명이 음성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가구에 계신 분들은 실제와는 다르게 아, 우리는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구나 하면서 방역에 오히려 느슨하게 임하는 메시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성이 나온 가족 구성원이 있다 그러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은 바이러스를 몸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음성 판정을 받으신 분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지만은 몸의 바이러스 양이 작아서 음성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과 그분들 가족이 검사를 받은 다음 날 어떤 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에 전파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역 행정력을 예. 크게 효과는 볼 수 없는 엉뚱한 곳에다가 지금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좀 이런 건 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좀 제대로 된 데 방역 행정력을 좀 쏟아부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저는 강 기자님한테 동의를 하는데 약간 좀 첨언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서울시에서 누구나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예. 누구나 검사를 받도록 할 때 제가 좀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지나고 나서 아 효과가 있어서 제가 사과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효과가 없거나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되었고 오히려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데 그 자원을 배분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아, 좀 잘못 틀렸다. 이래서 사과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선상이거든요. 지금 포항 같은 데서 한다고 하면 행정명령으로 해서 강제를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효과가 드러난 것이 이미 우리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포항에서도 자발적인 참여, 그다음에 내가 오늘 받았지만 며칠 지나서 어떤 좀 찜찜한 상황이 되어서는 또 본인이 한 번 더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그 가족 구성원들이 꼭 한 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집단 상황에서 뭔가 좀 찜찜한 상황에 있었을 때 검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행정명령으로 하라고 하니까 4-5시간 줄을 서고 네. 불편은 불편대로 초래되면서 검사 역량은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람은 불만이 잔뜩 쌓이고 또 방역 효과 면에서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수도권에서 했던 것처럼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또 충분히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동기를 심어줘서 언제든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틀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정리를 한 다음에 하면 예.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덧붙여 보면은 저는
그 방금 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 제철 같은 지역 사회와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포항의 지자체장이었다 그러면 이 포항 제철과 포스코와 협의를 해가지고 포스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전수검사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정기적으로 전수검사를 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업종들 중에서 그 지난 1년간의 유행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고위험군 그리고 취약했던 네 시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본인이 바이러스에 전파될 가능성도 있고 본인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면 전파할 가능성도 있는 직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검사 역량을 조금 집중을 했었다 그러면 시민들도 납득을 할 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에서 일부 확인이 되었듯이 그 검사를 시행했을 때 방역 효과도 좀 더 높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행정명령보다는 다양한 방식을 좀 머리를 싸고 고민을 해서 이걸 실행하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확진자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내일 원래 하기로 했다가 이제 뭐 주말로 연기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IM 선교회 관련 확산세가 단계 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이제 IM 선교회 자체보다는 뭐 설 교수님께서도 몇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동량이나 접촉량의 추이 그리고 또 특히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제 수도권의 이 감염자 발생 추이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중증 환자 발생 추이 그리고 중증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 역량 등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 거리두기 격상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약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약간 애매한 지점들이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IM 선교회 같은 이제 새롭게 생기는 집단 감염 같은 것들도 신경이 쓰이는 대목일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경기도 상황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내리고 있던 수도권이 딱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은 한 100명 정도, 예. 그리고 경기도는 100명 미만으로 한 이틀 정도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100명 위로 이제 올라와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 이게 격화시켰을 때 자칫 잘못하면은 다시 또 불 붙을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자면 지금 또 많은 시민들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50% 이상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를 찬성한다 연장하는 예. 걸 찬성한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연장을 하되 일부 업소의 영업 제한은 조금 풀어주는 식으로 좀 이렇게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안미연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각 나라나 개인들이 백신을 둘러싸고 노골적으로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유럽연합은 아스트라제네카가 EU와 계약한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모든 백신 수출을 막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We want clarity on transactions and full transparency concerning the export of vaccines from the EU. In the future, all companies producing vaccines against COVID-19 in the EU will have to provide early notification whenever they want to export vaccines to third countries. 앞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 차질로 1분기 유럽 백신 공급 물량을 당초 계약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이같이 대응한 건데요. 당장 유럽연합에서 빠진 영국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영국은 EU 국가 중 하나인 벨기에에서 생산되는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이기적인 EU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이기적인 부부가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밴쿠버에 거주하는 대규모 카지노 기업 사장 부부가 전용기를 타고 유콘 준주내의 한 작은 마을로 이동해 신분까지 속여가며 백신을 접종한 건데요. 이들이 맞은 백신은 보건당국이 우선순위로 분류했던 원주민들과 외딴 지역 거주민을 위한 백신이었습니다.
네, 백신을 두고 참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화상으로 진행된 세계경제 포럼에서 백신 선진국들의 이기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포용정신을 되살릴 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EU가 아스트라제네카 수출에 제재를 하고 나섰습니다. 공급하기로 한 물량을 맞추지 못하게 된 것 때문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걸까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예측이 되었던 대목인데요. 일단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메신저 RNA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화이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빅파마이긴 합니다만은 큰 제약사이긴 합니다만은 이 메신저 RNA 백신이 워낙에 처음 개발된 백신이기 때문에 이제 맞춤한 생산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미 개발 단계부터 설사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제때 공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메신저 RNA 백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생산에는 용이한데 근데 또 굳이 따지고 보면은 생산을 할 만한 거점 시설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공장들은 전 세계에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인도, 그리고 유럽의 일부 시설, 미국의 일부 이제 기업들을 같은 곳에다가 이제 위탁 생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 방역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인도 같은 경우에는 화재 사고 같은 이제 예. 불상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했던 것만큼 속도감 있게 지금 이 제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제 위탁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 생산이나 품질 관리를 위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제 협력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방역 상황이 좋고 평시에는 이런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의 기술 인력들이 현지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체크를 하는 게 충분히 가능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대부분 화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이 뭔가 생산이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고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이고 이런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애초에 약속된 물량들이 지금 생산이 안 되고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 같으니까 계속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각 국가에 정해진 기일에 정해진 물량을 줄 수 없겠다라고 하는 양해를 예. 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EU가 그렇다면 EU 안에서 생산된 물량은 우리가 먼저 챙기겠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계약이 되어서 1천만 명분을 우리가 생산한 걸로 국내에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추가 생산하는 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이제 아마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져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제 1천만 명분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만일에 여기에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우리가 1천만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국내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겠죠. 예, 그래서 아마 안 좋아지겠죠. 다른 백신은 몰라도 아스트라제네카의 1천만 명분은 확실히 인도하기로 계약이 된 그 날짜에 우리나라에 예. 공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물량 때문에 이렇게 다들 시끄러운데 우리나라가 좀 선제적으로 딜이라고 할까요? 그 제약사랑 이런 건 할 수 없을까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하나만 놓고 보면 유럽이나 이런 곳에 공급을 원활하게 못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인도 공장에 불이 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만일에 추가로 많이 생산을 해서 우리 공급 1천만 명 또는 심지어 1천만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확보를 하고 나머지 생산을 더 많이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양도하겠다고 하면 아스트라제네카에서도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이 아니고 한국에서 생산이 된 것은 전 세계 어느 국민들도 접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수용성이 충분할 정도의 투명한 사회이자 기술을 갖고 있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더 생산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게도 좋은 일일 뿐만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에도 좋은 일이고 심지어는 전 세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초청받으셔서 뭔가 전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가
해줄 게 있다라고 하는 액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의 전 세계 적어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측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가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 국민을 위한 백신도 생산하지만 전 세계 국가에 영향을 줄 정도의 국가의 위상도 있고 K-방역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러려면 이제 추가 생산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실무자들이 해야 할 텐데 이게 어렵지는 않은가요? 뭐 공장을 늘려야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 현실적으로 공장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이것은 그냥 뭐 과자를 만드는 그런 공장과는 달리 시설을 늘린다고 해서 의약품을 생산할 수는 없거든요. 의약 생산품은 언제든지 밸리데이 이라고 하는 품질 공정에 대한 과정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당국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이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적어도 한 곳 내지 두 곳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서를 이용하면은 대량으로 제조가 가능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세포주와 원액인 바이러스만 공급을 받게 되면 그 시설에서 충분히 대량 생산을 하고 심지어 아스트라제네카는 수억 명분을 생산하는 것도 몇 달 내지 1년이면은 수억 명에서 10억 명분도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정부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의사타진을 해보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런 의사가 있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우리의 시설을 알아보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아스트라제네카에게 제안을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G7 정상회의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위상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해봄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 개인적으로 약간 답답한 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면인데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국면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좀 정확하게 예. 정부에게 자문을 해주는 전문가들이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없냐면은 예. 몸을 사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했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자문을 했다가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문제가 생길 때 책임에 대한 네.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인들이나 또 정부 고위 공무원들도 한편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뭔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이렇게 딱 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번에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방점을 찍었다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이 먼저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한 번 또 크게 또 비판을 받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스텝이 꼬이는 것 같은데 예. 그냥 저는 좀 이게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좀 더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혹은 집단 면역이 생겼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 사실은 큰 비용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유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젊은 층에게만 한정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아 제가 볼 때 이거는 명백한 오보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 이거는 완전 오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이제 독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게 언론에 나오는데요. 독일 기자들이 독일 당국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65세 이상의 비염자,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참여한 사람이 8% 정도 된다. 아마 이런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기자들이 받아쓰기를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에 참여한 65세 이상에게 있어서의 보호효과가 8%다. 이렇게 받아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여한 65세 이상의 사람들 숫자가 8%인데 효과가 8%라고 아마 잘못 받아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주 대수특필이 된 거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고위험군인 노년층에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또 유럽 식약처 또 심지어 독일 식약처
당국까지 잘못된 거다. 이거 수치를 받아 적는 데 있어서 잘못된 거다라고 오보를 정정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언제나 그렇잖아요. 한번 나가고 나면 주워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논란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전혀 그렇지 않고 효과는 상당히 뛰어난 백신이라고 여러 유명 언론 논문에도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품질은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 더 붙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돌풍과 함께 눈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하루 빙판길 조심하시고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TBS.